아닌가? 아니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은 매빅3의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빅3 클래식이 나오면서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매빅3 클래식뿐만 아니라 매빅3에도 크루즈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녹화 잘 해볼게요. 저번에 화면 녹화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스크린 녹화하고 영상 녹화하고 이륙 해볼게요. 여기에서 크루즈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제어해 보시면은 여기 버튼 맞춤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C3 버튼이 지금 크루즈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이런 식으로 세팅을 맞출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크루즈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의 가장 좋은 점은 한 명은 기체를 조종하고 한 명은 카메라를 조종하는 인스파이어 있잖아요. 그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루즈로 밀어놓고 카메라만 조종하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고요. 안전해서 우회로 되어 있습니다. 전방이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밀어볼게요. 알아서 잘 피해서 갑니다. 아주 그냥. 자, 이 상태에서 이 크루즈 컨트롤 이걸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크루즈 컨트롤이 켜졌어요. 10m/s로 시속 한 30 정도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이 상태에서 고도를 올리거나 비행을 하면은 비행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비행이 돼요. 앞으로 계속 가면서 이 상태에서 다시 놓으면 앞으로 가는 속도는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고도를 올리면 고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에서 고도를 올리면은 고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가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왼쪽으로 요를 돌려볼게요. 옆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 옆으로 계속 돌아가요. 여기에서 내가 위를 가던가 앞으로 가던가 옆으로 가던가 이런 행동들이 다 됩니다. 요 아래 보시면은 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지나가 볼게요. 여기를 이 정도 속도로, 느린 속도로 지나가게 크루즈 컨트롤을 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만 제가 사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어는 여기 오른쪽 스틱을 안 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는 카메라 앵글만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진하면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서 카메라를 옆으로 돌려볼게요. 아, 이거 왜 조종을 C로 했어, 이거. 요 상태로 눌러놓으면, 요 상태로 눌러놓으면, 요걸 하여, 요렇게 도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상승, 하강, 전, 후, 좌우, 모든 것을 지금 가는 속도 그대로 정속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편해진 거죠. 여기에서 내가 따로 이렇게 카메라 틸트 조종을 하든지, 요 회전을 좀 바꿔서 이렇게 다른 데를 이렇게 먼저 보든지, 그래도 지금 도는 속도는 계속 똑같은데 내가 좀 밀었잖아요. 밀은 상태에서도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굉장히 이거는 활용도가 진짜 좋은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크루즈 컨트롤 해제하는 거는 크루즈 컨트롤 다시 누르든지 멈춤 버튼 있잖아요. 멈춤 버튼 누르면 멈춰집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이왕이면 이쪽 버튼으로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컴박살님은 이쪽이 좋아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인 2역을 할 수 있는, 비행을 하면서 카메라 조종을 하는 그 어려운 고난이도를 비행을 알아서 하게 하고 카메라 조종만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200%, 300%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끝.
자, 내일이 됐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크루즈 컨트롤을 하는 도중에 회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진짜 메이슬이 빨라. 메이슬이 진짜 빨라요. 자, 뒤로 보내고요. 저를 정면에 두고, 정면으로 하고 크루즈 컨트롤을 눌렀어요. 지금 계속 앞으로 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일 텐데. 크루즈 컨트롤로 오고 있거든요. 야, 센서 피해 간다. 슬근슬근 옆으로 가요. 이 크루즈 컨트롤 할 때도 이렇게 알아서 피해 간다. 지금 옆으로 가죠? 또 피해 가죠? 굉장히 천천히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믿고 서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면 무섭잖아. 그래서 천천히 했어요. 지금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슬금슬금 옆으로 가서 저를 피해서 갑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해도 이렇게 장애물 회피는 정상적으로 된다는 거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옆으로 가면 밀려가요. 매비3에 대해서 크루즈 컨트롤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안 꺼져요? 얘는 안 꺼져요. 그래도 버티긴 많이 버텼잖아요. 바라던 드론 출연료는 밥이다.